아, 리맨 사냥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6인가? 3 아니었나? 2였나? 3이 났나? 2가 난다? 아, 근데 원킬이 나긴 하나, 나 지금? 아, 나 여기 생각했거든. 아, 근데 여기서 아래가 났나? 여기 텔포 있었던 것 같은데. 위가 났나 아래가 났나? 저도 안 해봐가지고 이게 날 것 같은데? 아 잠깐만요. 아 이게 내가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몹이 안 나와 근데. 아 너무 안 좋은데? 별로인 것 같은데? 아니 몹이 아니 경험치가 아아 경불을 안 먹었군요. 오케이 오케이 다시 분당 1억인가 이러면은? 아 다른데 찾아볼까? 아 그냥 처음부터 한번 돌아볼까요? 이거부터? 어차피 무한텔 보거든. 다 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가보자. 어차피 다 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자고. 처음 맵부터. 6인 아닌 것 같아. 일단 6인 걸로. 6인 아닌 것 같아. 다음에 보자고. 6인 아닌 것 같으니까 딱 바로 걸고. 와, 맵 엄청 높아. 여기 한번 보자. 아닌가?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? 괜찮아 보이는데, 요 맵이 차라리? 변신해서 그러나? 아, 비슷하다, 그지?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,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여기 레벨이 몇이에요? 260. 아, 여기가 경험치 보너스 있나 보다. 그래도 더 많이 오르나 봐. 그럴 수도 있어. 아, 다음 맵으로 넘어가자. 다음 맵 가보자. 아, 저 맵을 잘못 봤나요, 혹시? 아, 맞지? 여기도 똑같은 맵인 것 같은데? 아, 잘못 눌렀다. 뭐였지? 비슷한데? 말했으면 모르겠어요.
넥스트? 다음에 가볼까요? 여기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냥 분단 1억인 것 같고 아 3은 우리가 왔었잖아 아니 여기는 딱 봐도 맵이 쓰레기던데 아니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긴 아닌 것 같아 아 나 경험치 안 올라 근데? 아 저 경험치 안 올라요 아 저의 경험치 안 좁니까? 아니 나 경험치가 안 오르는데? 아 이거 만게임이네? 아 이게 경험치 아닙니까? 아 여기 맵 아닌가요? 오케이 오케이 아니 몬스터가 나오는데 퀘스트 맵이 어딨어 아 그렇습니까? 걸 바로 걸러 여기 아니야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바로 걸어자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걸러 걸러요 그냥 걸러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여기도 아닌데 아니 여기도 맵이 쓰레기야 아 맵이 문제가 아니라 몬스터가 너무 없어 사냥하긴 좋은데 그치? 거의 뭐 바이퍼 최적화 맵인데 여기가 실상은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? 생각보다 경험치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측정해볼까? 아 생각보다 경험치 괜찮은 것 같은데? 엄마 우리는 이제 1분 1억이거든 다른 맵이 기본적으로 아 그냥 그런 것 같네요 뭐 딱히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아 아 10초 1억이야 10초 1억 아래로 한번 가보자 여기도 이벤트 맵이라 안 나오는 거겠지? 경험치 안 올려주겠지? 아 그러네 1맵 자체가 안 되나 보구나 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아니 사냥터 어디에요 도대체 2-3부터인가? 여기부터 온 것 같은데? 아 아닌데? 여기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로 가자 아니 넓은 맵 다 어디 갔습니까? 아까 그 비교적 넓은 맵 있던데 아니 뭔 사냥터가 이러냐 여기는 도대체 넘어가 이게 마지막 사냥터야? 이게 끝이네 일단 두 방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니 몬스터가 열만 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아 이게 마지막 사냥터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치 제일 높은 데가 여기 아니야? 때려치자 때려치 이런 망겜을 만나
아니 사냥터에 맵이 열몇 마리밖에 없는 게 말이 되냐? 한 열다섯 마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맵인데? 아니 이게 무슨 맵이 열다섯 마리가 말이 되냐? 와 때려쳐 때려쳐 아휴 와 사냥터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정의할 수 있는 사냥터가 다 돌아봤잖아. 첫 번째로는 아 여긴 안 될 것 같아요. 여긴 아닌 것 같고 여기가 괜찮긴 한데 뭐가 괜찮냐면은 경험치를 더 많이 줘요. 다음 맵부터 아마 경험치 줄어들걸? 여기 몇만 주는 거지? 아 경험치 좀 보고 싶은데 보너스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고 싶은데 여기가 72만 주거든? 그 다음에 여기가 몇만 주는 거지? 71만? 아 그렇게 차이 없네. 아직 때가 아닌가? 59렙 몹 있나 혹시? 아 없네. 2 아니면 3에서 하면 될 것 같아. 2 아니면 1에서 2, 3, 1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좋나? 중복돼 있는 데가 보통 몬스터가 많긴 하거든요 이런 맵들이. 사냥 텔포가 어디에요? 아 여기구나. 아 이렇게 아 이거는 위아래 왔다갔다 해야 되겠다. 누구요? 바보냐은님 별풍선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. 여기 말고 없는 거 아니에요? 막상 갈 때가 다 돌아다녀봤는데 여기 말고 딱히 갈 데 없는 거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? 하단 2하고 3을 안 갔다고? 하단 2가 어디야? 세계의 눈물 하단 2. 아 여기 그리고 3을 안 갔다. 어 여기 맵 엄청 넓다. 몬스터 죽는 거 소리가 좀 그렇다. 아니죠. 지금 두 배로 먹고 있잖아. 별론 것 같아요. 아니지, 아니지. 두 배로 먹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. 두 배론이 껴져 있을 거죠.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? 아니, 나머지. 그냥 그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아, 제가 3을 안 갔나요? 2만 갔나? 반대로 갔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리맨 지엄탐험. 여기가 마지막 맵인 것 같아. 와, 여긴 엄청 더 큰 것 같다. 3층까지 있는 거 보니까.
누구요? 방음님 스티커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사상 2경계 가보세요. 이게 친구 같은데? 아, 사냥도 그게밖에 없잖아요. 1, 2, 3밖에 없는 것 같은데? 아, 그게밖에 없나보다. 원래 생각한대로 갑시다. 아니, 제가 맵 다 돌아서 지금 탐구 끝났는데 안 간 맵이 있다고요? 탐구 끝났는데? 나 탐구 다 했는데? 사상의 경계가 어디야? 나 맵 다 돌았는데? 안 간 맵이 있어요? 아니, 리메노로, 로민 리메 말고 여기 어디지요? 아니, 문비리지로 돌아가라고요? 아, 나 문비리지로 돌아가라고요? 사상의 경계로 돌아가라고요? 아, 나 여기서 사냥하라고요? 아, 그렇습니까? 아, 여기서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, 제가? 어? 괜찮아 보이는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현재는 변신 시점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. 바보냐우님 스티커 10개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. 중단 1에서 올라가면서 2, 3 잡고 텔포로 1 가세요. 아니, 사상 경계 저한테 왜 오라고 그런 겁니까, 이거 도대체? 아니, 나는 뜬금없이 맵을 다 돌았는데 사상 경계를 가라 그러길래. 신전 3인 한번 보고 갈까? 경험치 얼마나 먹나? 저기가 10초에 1억이잖아. 그지? 6위가 맨 먹나? 아, 그건 안 될 것 같은데. 바보냐우님 스티커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신전인 것 같은데? 올라가면서 2, 3 잡고 텔포로 일가. 아니, 이거 신전인 것 같은데요. 이거 어떡합니까? 네네, 여러분 의견 봤습니다. 아니, 결말이 왜 신전으로 나오는 것입니까? 아니, 경험치가 똑같으면은 아니, 신맵을 갈 이유가 없잖아. 야, 어떡하냐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버닝이 0인데도 경험치가 비슷하면은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? 당연히 돈도 여기가 더 많이 먹을 텐데. 누구요? 바보냐우님 스티커 한 개의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중단 1에서 올라가면서 2, 3 잡고 텔포로 1 가세요. 아, 그렇죠. 여기보다 경험치는 더 많이 먹겠지. 아, 매소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지. 잼스톤도 못 먹을 거고. 경험치 차이가 별로 안 나, 생각보다. 이거는 이제 페널티 때문에 덜 못 먹는 거고. 아, 답 없네.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는 3이나 1, 2, 3 중에 선택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. 아, 잼 저 안 먹었습니까, 혹시? 아, 다시 돌아갈까요? 어디 있는데요, 잼스도? 아, 여기 있었군요. 곳곳. 아,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누구요? 바보냐우님 스티커 한 개의 상어는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. 좋습니다. 중단 1에서 올라가면서 2, 3 잡고 텔포로 1 가세요.
여기 얼마나 먹나 한번 보기나 하자. 와, 얼마나 먹을라나 매수로. 아, 근데 사냥터가 너무 안 좋다. 와, 답답 나오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. 경험치적 사냥터는 그나마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고. 분당 1억이니까. 와, 그렇다고 신전에서 하는 것도 참 그렇긴 하네. 와, 나 어떻게 해야 되냐. 경험치 차이 분당 5천만. 포기하고 매소와 경험치를 뭐, 매소랑 이제 물방울 써. 이런 게 다 나오지. 그걸 채택할 것이냐. 이런 싸움인가, 이제? 아, 무조건 경험치입니까? 아, 근데 매소 괜찮게 먹는데. 그래도 2분 30초에 200만이면 경험치가 늘어나긴 했지. 생각보다는 괜찮은 양인 것 같긴 해요. 이러면 한 80만, 90만 정도 되나, 매소가? 그죠? 아, 여기가 더 날 것 같다고요? 여기 한번 해보자. 사냥이 아직 정형화가 안 됐습니다. 딱 언젠가 되던데. 내가 너무 급하게 하나? 어차피 젠이 느려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는데. 아래서 위그가 제일 낫긴 한 것 같다. 아, 여기 매수 다 답도 안 나오네. 아, 저도 포탈 압니다. 타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? 누구요? 맑음님 스티커 한 개 상어는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, 참 이동하면서 사냥해보자.
비슷한 것 같아요. 경험치다. 그렇게 차이 없는 것 같아. 와, 신전하고 너무 비교되네. 몬스터가 너무 없어. 와, 이거 어떻게 안 해주나? 답이 안 나오네. 아니, 버닝이 신전이 높으면은, 여긴 10단계 아니에요. 그럼 누가 여기 와, 버닝 있으면 신전에서 하지? 저 어이가 없네. 아, 맵이 너무 왔는데? 아니, 누가 여기 오냐? 신전에서 말렙 찍는 게 훨씬 낫겠구만. 여기 버닝 없다고 치면은 굳이 누가 여기서 해, 신전에서 하지. 아, 그렇지요. 아니, 누가 여기서 하냐? 신전이랑 경험치가, 신전이 경험치 더 많이 먹는데. 아, 그럼 사냥터 분석은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예외적으로는 이제 보너스 경험치가 있겠지요.